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.84%로 전달보다 0.02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석달째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. 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.22%포인트 떨어진 5.08%로 은행의 전체 대출 금리는 연 4.98%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%대로 내려앉았습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도 연 3.08%로 전달보다 0.10%포인트 낮아져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.